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담개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이 베푸시나 니네 형제여 주님의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지고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739쪽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지어 40년 동안 그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어제부터 휴가 일정으로 7호차 이렇게 휴가 일정을 가지게 되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말씀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속 설교긴 한데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사실 6장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6장에서 성벽이 완성이 되고 8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9장 앞부분에 나온 송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죄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 정탐꾼을 보낸 그 내용인데요. 그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내 처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두려움과 걱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색내려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을 굳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목을 굳게 하는 것은 농경 문화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소나 가축에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그 농사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는데 가축이 목을 뻣뻣하게 하고 명령을 안 따르면 참 일을 시키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가축에게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는데 짐승이 말을 안 듣고 있으면 짐승을 부리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정작 누가 더 힘들까요? 예, 이게 누가 더 고생이냐면 이 짐승, 이렇게 멍에를 쓰고 있는 짐승이 더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매맞고 콧돌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떤 죄를 짓는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섬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우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라고 했으니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긴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근데 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히브리어상으로는 1계명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신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신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을 대단히 편집증적인 그런 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는 바로 결혼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세트로, 예, 1계명과 2계명을 동시에 어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고 사랑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질투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바뀌면서 연인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선남선녀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질투에 막 눈이 막 이글거릴까요? 아니, 그렇지 않겠죠, 그죠? 아, 좋은 때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흐뭇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상상도 하기 싫은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남자랑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도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랬다가는 이제 제 눈이 질투로 이글이글 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새벽기도 안 나왔겠죠. 그죠? 그놈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갔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신 이유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도 큰 것입니다. 그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죠.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19절의 말씀처럼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멸망시켜도 시원찮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그냥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부족함 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제대로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훈련도 받아본 적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땅까지 약속하신 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에 넘치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질투를 쏟아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9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런 패턴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그래도 한참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범죄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뭐 마음이 범죄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결코 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렇게 낫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을 늘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모세가 중계를 했거든요. 이 언약에서는.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아무리 죄 많고 흠이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송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